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술안주는?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위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삼겹살? 삼겹살 소주? 삼겹살. 삼겹살 소주. 2위는? 소주면은 삼겹살이고 맥주면 치킨이겠지.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많아. 압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그 응수시네라고 네이버에서 하는 네 김우수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네네 네, 같이 네. 하는 그 거기에 나갔다가 그 리서치 한걸 봤어요. 봤는데 1위가 압도적으로 삼겹살, 과치킨. 그렇겠지. 네. 나 뭐 우리가 생각해도 그냥 바로 떠오르잖아. 소주 딱 하면은 삼겹살, 삼겹살. 맥주하면 치킨. 너무 뻔하지 않나 이거 진짜. 너무 뻔하더라고. 사실 조금 이제 우리나라의 음식도 좀 많아졌고 뭔가 이렇게 먹는 그런 것들도 다양해졌잖아요. 뭐 꼼장어라던가 아니면 막창이라던가 또는 뭐 양고기라던가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먹을 게 엄청 많고 되게 풍부한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그러니까 소울푸드라는 게 있는 거야 결국에는. 1등은 돼지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도 그 다양한 음식들은 정말 가끔씩 먹는 별미들이고 별미들. 기본으로 맨날 먹는 것들은 그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소주 꺼내놓으면? 그렇죠. 일단 고기 삼겹살. 굽고 그 보면은 그 고기도 이제 뭐 맛과 가격과 뭐 우리한테 익숙한 것과 뭐 어떤 만족감과 가성비와 가심비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게 삼겹살이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선호하는 안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선호하는 기타는 선호하는 기타는 네. 그렇죠. 본인이 받는 기타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명호 씨가 협찬 받는 브랜드 후루쿠입니다. 자, 오늘 후루쿠의 어쿠스틱 기타 레드 퓨어 GSR 모델을 같이 해볼 건데요. 요 모델은 기존에 있었던 GCSR에서 그냥 컷어웨이만 빠진 모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디스트리뷰터가 이제 영창으로 바뀌었어요. 네. 네, 영창으로 바뀌면서 옛날에 그 영창에서 이제 피닉스라는 모델을 수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보면 약간 이거랑 비슷하게 생겨요. 제가 쓰고 있는 게 이제 피닉스인데 이거랑 비슷하게 생겨서 줄 한 개 네, 후루쿠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그런 브랜드였었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로고를 그냥 한 브랜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독점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레드퓨어 GSR은 예전에 이제 GCSR의 한 줄평을 보면은 거의 거기와 다름이 없는 피드백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는 명호 씨가 옷 갈아입었다고 사람이 바뀌니? 저는 사자성어가 바뀌었습니다. 요행적순. 원래 우리 요행적과였죠. 레드퓨어스. 근데 이거는 이제 퓨어라서 요행적순으로 제가 바꿨는데 이게 9.5, 9.5가 나왔고요. 그리고 요거 뭐 시리즈 설명드리자면은 컬러 시리즈가 있고 레인보우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뭐 레드도 있고 뭐 오렌지도 있고 뭐 옐로우도 있고 그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레인보우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컬러가 하나씩 딱딱딱 지정된 애들은 그 무지개에 해당하는 색깔을 갖고 있기는 한데 얘네들은 컬러 시리즈고요. 무지개 레인보우 시리즈는 얘네들을 믹스 매치할 수 있는 커스텀 오더 라인이 이제 레인보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한 방에 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자기가 조합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컬러 시리즈가 따로 있고 이 컬러 시리즈를 이쪽에 모아서 고를 수 있게 한 게 레인보우 시리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컬러 시리즈의 레드 퓨어 GSR 모델 에어백스 픽업 장착된 모델이고요. 가격은 347만 6천원. 우리 옛날에 처음으로 했던 그 요행적가가 아직도 저는 가격이 기억나는 게 365만원 뭐 1년에 하루에 만원씩 내면 된다고 맞아. 했었던 그 가격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역시나 그 가격대 언저리에 있네요. 요행적순 노 컷어웨이 모델입니다. 자, 전장 104cm, 무게는 2.23kg고요. 두께는 109mm, 구프렛 뒤뜰레는 79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에 시트가스 플러스 마스터 그레이드가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에 인디안 로즈우드 마스터 그레이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밝은 색상에 아주 화려한 로즈우드 결이 참 좋네요. 네, 그리고 이게 풀포어 하이글로스 피니쉬가 바디에 적용이 되어 있고 풀포어 스무스 슬라이드 사틴 피니쉬가 4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호가니 후루쿠 소프트 V넥이고요. 요건 기어비가 21:1의 아주 높은 기어비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그것도, 부드러웠구나. 그래서 진짜 싹 돌면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 그것도 510 실버 파티나 모델입니다. 너트 터스크 새들도 터스크 너트 너비는 너트 너비가 44.45mm고요. 그리고 지판은 지르코테입니다. 지르코테. 피게드 지르코테.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죠. 지팡이를 만지려면 400mm. 스케일 길이 645mm고요. 프리앰프 LR백스 앤썸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피게드 지르코테 브릿지에 바인딩 코어 화이트 라인 들어가 있고요. 로젯은 솔리드 코어링에 블랙 앤 화이트 라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헤드스탁에도 역시 피게드 지르코테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지르코테가 되게 비싼 무늬무기라 아낌없이 넣어서 그 가격대에 걸맞은 그런 스펙 세팅을 한 모델입니다. 자, 그리운 레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랜만에. 좋네요. 뭔가 그 빈티지 123를 하고 들으니까 훨씬 더그 사운드가 확 이게 커지고 피지컬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빈티지에서 레드로 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컷어웨이가 없다는 것도 저는 좀 한몫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이제 그런 컷어웨이가 있는 레드 모델들을 쳤을 때는 굉장히 좀 매끈하고 막 말쑥하고 수려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었다면은, 이제 거기서 이거는 뭔가 약간 그 운동선수가 시즌 준비하면서 그 휴식기에 엄청 벌크업하고 돌아온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래갖고, 예전에 거기서 되게 힘캐가 추가된 느낌? 살짝 그런 게 있습니다. 피지컬이 좋아진 아까 느낌? 빈티지 들어서 그런지 이 바디도 좀더 커졌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사운드가 확실히 좀 네. 이렇게 부민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붙였다고 해서 힘캐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속도감 있고 빠른 그런 캐릭터인데, 그냥 좀 힘이 좀 붙었을 뿐이지 힘캐는 맞아요. 아니에요. 확실히 디테일합니다 사운드. 가보겠습니다. 끼우자마자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와, 오버톤 봐. 진짜 좋네요. 처음에 우리가 할때막9.0 계속 나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오버톤이 약간 부담스럽다면은, 지금 뭐555 중립 상태라면은 미들과 베이스만 44 정도로만 깎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한번 살짝 내려볼까요? 근데 진짜 아까 꽂자마자 그 소리라니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아르페지오 네,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레드입니다. 레드표 사운드 좋고요. 자, 요거 뭐 우리가 익숙한 사운드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거기에서 그 크기가 약간 좀 크다, 좀 넓은 느낌이 난다. 그랜드 오디터리움인데 기본적으로 뭐 드레드넛 정도의 피지컬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요거 어떤 것들을 줄 건가요? 네, 오랜만에 썰티민 인 런던. 굉장히 그 퍼커시브가 강렬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쳐가지고 잘못 쳐. 아, 그래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확실히 사운드가 그 퍼커시브한 데서 팍팍 치고 나오니까 네, 맞아요.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네요. 시원시원합니다. 그 말이 네. 되게 잘 어울리네요. 네, 그 기존에 있었던 그런 레드표 모델들이 뭐 레드나 다른 모델들이 어쨌든 컷어웨이가 있는 데서 조금 그 후르크가 저희가 보면은 뭐 마틴이나 깁슨 같은 어떤 뭐 굵은 선 어떤 뭐 압도적인 피지컬 뭐 이런 브랜드라기보다는 조금 되게 오버톤이 디테일하고 맞아요. 엄청 디테일하고. 사운드의 표현력이 되게 좋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밸런스가 좋은 악기로 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 그 힘을 살짝 덧댄 모델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조금 후르쿠에서 좀 뭐 지금까지 좀 못 봤던 매력이 약간 추가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반갑네요. 약간 영역 확장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퓨어 GCSR 말고 GSR 같이 네. 보셨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운드고 이미 좋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사운드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맨날 이거 후르크를 다 요행 그 사다성어 시리즈로 들었었잖아요. 요행 적순이었었는데 레드퓨어가 요거는 약간 이제 좀 크다라는 의미를 주고 싶어서 요행 대적 빅 레드. 네, 점수 몇 대 몇? 99. 네,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게 굉장히 좋은 매력 포인트긴 합니다만 그냥 여기는 뭐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 취향이 반영된 거라 저는 사실 컷어웨이 있는 모델이 더 개인적으로는 좋기는 해요. 좋긴 한데 이제 요게 조금 지금까지의 레드가 가지고 있었던 후르크가 가지고 있었던 매력의 어떤 영역을 좀 확장시켰다라는 네.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점수가 그때 9.5에서 9로 내려간 건 어디까지나 그냥 개인의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명호 씨도 아마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네, 저기 뭐냐 제가 야마 갔을 때 이 컷어웨이 없는 걸 썼잖아요. 지금 이제 컷어웨이 있는 걸 쓰고 있잖아요. 쓰다 보니까 거기 사운드 정리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좋아. 그렇게 연주할 수 있으니까. 그치. 네. 그래서 뭐 사실 근데 9점 이 내려간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내려간 거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그때 우리가 워낙에 이제 그 후르크라는 브랜드 자체에 완전 미쳐 있을 때라.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후르크 이제 좀 익숙해졌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지 사실은 마음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드퓨어 GSR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아직까지도 네 뭐 후르크가 우리가 뭐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한 빈칸들이 계속해서 보이네요. 앞으로도 뭐 여러분들에게 300만 원대에서 정말 하이엔드에 대한 니즈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아주 고마운 브랜드 중에 하나 후르크 네, 계속해서 남은 빈칸이 있는지 샅샅이 찾아서 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